40가구가 채 안 되는 영천의 오지 마을.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는 어림잡아 2km가 넘습니다. 마을 어귀에 행복 택시가 도착하자 기다리던 어르신 세 분이 올라탑니다. 평소 20분 넘게 고갯길을 걸어 버스를 타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행복 택시는 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많이 아플 때 경기 내 타고 가, 그거 대놓고 시장 봐갖고 와가 또 싣고 와가 그러고 저 영광학교 앞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요. 행복 택시는 버스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마을과 버스 승강장 또는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잇는 택시를 하루 두 차례가량 운행하는데 주민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 들락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 마을까지 또 도로 확장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에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16개 시군이 이 행복택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경북 지역의 교통 오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예산은 한 해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 오지에 사는 농촌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통 복지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